멋있다. 여기서 만나. 어디 다니는 저쪽에서 저쪽 저기 보이지? 뭐 흙흙 까는데 네. 저쪽 옆에 산발 검은색 거 있잖아. 네. 거기서 일하다 왔어. 딱 봐도 너야 등치가. 그럼 여기랑 또 딴데 여기 거기만 지시는 거야 여기는? 이쪽은 거기만 있고 원래 강서에도 있었는데 네. 거기는 뭐야 2년 전에 했나? 어디 갔어요? 지금 보고 있는 거야? 아 이거 자동 비행. 자동 비행도 돼? 신기하다. 야, 이런 거를 유튜브 찍어야지. 이 구역 안에서만 도는 거야 그러면? 이 지적도에서 하는 거예요. 이 지적도? 네 여기 그 나라 지적도 돼 있는데. 아, 이 지적도로. 네. 와, 신기하다. 신기해가지고 가서 지금 테스트 비행 해보고 있는 거예요. 얼마 주고 샀어 이거? 이거 2천만 원인데, 2천만 원? 네, 50% 혹시 보조 사업 있어가지고, 1천만 원 주고 있어요. 비싸다. 비싸긴 비싸요. 엄청 비싸네, 진짜. 드론 나, 저 5만 원짜리 그, 뽑게 해가지고 뽑았는데. 이 친구가. 뭐,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. 그랬다 좀 저렴하게 구입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거기서 개발한 뭐 이제 프로그램 이런 거 들어가서 그런지 그거 자체는 좀 비싼 것 같긴 해요. 몇 시간 비행 가능해? 이거 한 15분 20분 되는 것 같은데요? 한 배터리 하나다? 배터리야? 배터리야? 네. 저거 네네. 연료가 아니라? 네. 한 6개 정도 들고 다니면 가거든요. 이거는. 뭐, 한 6개로 뿌리면 작업해서 한 9,000평 정도 작업 가능하다고 하는데요. 9,000평? 네. 그래서 아침에 하고, 배터리 충전 다시 해서 저녁에 하고 하면 하루에 한 18,000평 뿌릴 수 있을 거라 하더라고요. 얼마나 하길래 18,000평이나 뿌리는 거죠? 저희 한 5만 평 정도 일만 하고. 끝났어? 돌아오는 거야, 이제? 이제 이게 배터리가 나와가지고. 이제 배터리를 교체해서 다시 아까처럼 비행하면 제자리 아까처럼 끝난 데에서 다시 가서 다시 시작해요. 아까 끝난 데 가서 이제 네. 다시 뿌리는 거야? 이거 배터리를 교체해야 돼서. 배운 거야 너 이거 하는 거를? 네, 자격증은 작년에 땄고 이거 업체에 가서 어제 가서 좀 막 조작법이나 이런 거 좀 배우고 왔어. 바람이 꽤 세다 이거. 네. 하긴 뭐 양을 들려면은. 일하고 오다가 좋은 구경하네요. 이게 학교 후배인데 대학교 이 친구는 공대 출신인데 농사지러 와가지고. 마지막 배터리라. 이게 15초 내 배터리를 교체하면 다시 재인식 한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15초 넘은 것 같은데? 아니 이거 빼고. 아 빼고서. 이게 원래 빼면 전원이 재시동하는데 오래 걸려서 RTA 같은 거 다시 신호 잡고 하는데 오래 걸려서 15초 안에만 30초 안에만 교체하면. 갔던 대로 가봐, 해봐, 버튼을. 아까 자동주행? 또 아까 이렇게 키면 내려가 여기 시작점에서 아까 보면 돌아온 데서 다시 시작해서 가거든요. 이게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이런 장애물 때문에 지금 자동주행이 안 됩니다. 자동주행도 할 수 있긴 한것 같은데 아직 저도 조작도 다 몰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적도 안에만 딱 집어넣어서 이게 근데 지적이 두 개예요. 저희가 합쳐놓은 건데 그래서 따로 하더라고. 그래서 이쪽으로 넣으면 이쪽 지적대로 가고 이쪽으로 넣으면 이쪽 지적대로 이렇게 뭐 다른 거를 지금 하다가 작업을 하다가 다른 거를 해야 될 때 이게 안 벗어나? 여기 네, 필지를? 네, 이 지적도 내를 안 벗어나요. 그거는 되게 좋다. 네. 근데
비상상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지켜보면서 대처를 해야죠. 속도 가뭄식으로 속도가 빠르면 좀 많이 나오고 천천히 가면 적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뿌리면서 조작이 가능하거든요. 양조죠. 펌프에서 나와요. 근데 지금 아직은 약은 안 나와가지고 테스트비용 나와가지고 좋은 구간하네 덕분에. 분산 노즐은 이거야? 네, 분산 노즐들. 이것은 뭐 이렇게 부품 필요한 거에 따라 갈아서 끼면 되거든요. 이 펌프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나와 여기 통해서 나와가지고 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막 일자로 뿌려서 쭉 가는 모델도 있고 자동 비행모도 있고 내가 지점을 선택한 다음에 쭉 뿌리게 하는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드에 따라 이거 올리고 해가지고 조절해요. 이거 펌프 이거는 아까 이 속도 감음식이 있고 그냥 수동 있어요. 이거 세 번을 올리면 그냥 제가 수동으로 할 때 그냥 이걸로 조절해서 많이 나오고 이거야 이거? 네 이걸로 조절해요. 아... 하나는 내가 속도에 따라 나오게끔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. 자동식으로 해서 그래서 한 칸 올리면 내 속도에 맞춰서 하게끔 기능을 써요. 그걸 쓰라고 하더라고요. 보통 날아갈 때 천천히 날아가는데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게 속도 감음식으로 쓰면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. 거기서 짠 업체인데 뭐 여기 업체에서 너가 뭐 받는 건 없잖아. 받는 거 없죠. 그래서 어디 다녀왔는데 홍보 좀 많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. 아 그래? 네, 어디야 여기? AW? 오토월드요. 오토월드는 저기 중고차 매장인데. 그러니까. 제가 기능을 봤을 때는 쓸만한 것 같아요. 근데 비용이 좀 비싸서. 자, 이거 뽕 뽑으려면은 엄청 이거 뽕 뽑으려면 얼마를 해야 돼? 이거 10년은 굴려야겠다. 그렇죠. 이거